오케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1월 7월 8일 성경절대영어 중강좌 12강좌 중에 첫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3개월 코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성경절대영어는 뭐냐면 잘 들리나요?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절대영어가 뭐냐면 절대영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DNA는 탁월한데 왜 20년, 30년 했는데 왜 영어를 못하냐고요. 알고 봤더니 공부하는 방향성이 틀렸어. 방향성이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영어 문장을 보면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봤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영어 문장 속에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성문, 종합 영어, 기본 영어,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과서의 본문에 영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한글로 해석을 해. 문법을 막 설명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어 공부한 거 맞아요. 맞는데 영어의 어느 부분이냐면 영어를 영어 문장을 보고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 문장을 보고 이해할 일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한글에서 한글에서 영어로. 영어로. 이 방향성을 아무도 잡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의하면서 인류 역사까지 들먹거려요. 전체 의식 속에서 인류가 오류가 있었던 게 있어요. 인류 전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15세기의 천둥소리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세기에 들어서 우리 전 세계 언어 학습이 그래요. 영어에서 한글은 아닌 거야. 영어를 아무리 만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정표를 세웁니다. 모든 외국어는 따라합니다.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외국어로. 이정표를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절대영어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느냐? 어떻게 3일이면 영어가 되느냐?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말할 때 우리말 사수로 했더라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냈고요. 그러니까 이 6개 패턴만 구구단창을 일단 하자. 먼저 이것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절대영어 가지고 영어가 다 된다는 거 절대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영어로 말하는 자유라고 제가 슬로건을 했지만 제가 지금은 조정을 했어요. 절대 영어는 영어 학습의 100% 중에 몇 프로다? 1%. 네, 1%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1%의 완성입니다. 나머지 1% 이게 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99%는 듣기로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듣기로. 듣기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어 대한민국 영어 학습은 이1% 자체가 아예 안 됐던 건데 절대 영어는 요 1%를 완성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부터는 그 6PA를 성경을 통해서 연습하자는 얘기예요. 성공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서 문법까지도 아주 풍성하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비 성경절대영어로 1천지 창조 1저그창 구약과 신약 한 편씩 오가면서 할 거예요. 구약의 천지창조 1편을 했고요. 신약의 1편 중에 9단락 중에 6단락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따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그리고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신약 성경 주제 1주제는 사가랴와 가브리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1, 2, 3, 4, 5, 6까지 내용은 뭐냐면 사가랴와 가브리엘이나 사가랴와 엘리자벳이죠. 아기가 없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주리라 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부정을 했죠. 사가랴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벙어리가 되리라. 애날 때까지. 그래서 벙어리가 된게 1-6번까지고요. 7번 내용이 이제 벙어리가 된 후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볼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누가복음 1장 22절이고요.
이 내용이 NIV 성경은 이제 영어 성경은 듣기 위주로 가는 겁니다. When 자, 지금은 영어가 이제 통으로 막 그냥 어렵게 들리지만 하나하나 분석하고 다시 들을 겁니다. 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대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거는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뭐라고 만들었냐면 바로 그후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니까 이 성경 구절이 대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질문할까요? 자, 이거는 6P 중에 몇 번째 패턴일까요? 어이동다 여섯 번째. 맞습니다. 여섯 번째.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일?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면 여섯 자, 어이동다. 바로 그는 구니까 그냥 right after that Right 하면 after that. 되고요. Right after. 자,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주어 자체가 의문사야. 그러면 여섯 번째 패턴 의동나로 질문을 하면 되죠. 자, 근데 동사가 여기서 뭘까요? 생겼나요? 생겼나요? 생겼나는 생겼 해펀이에요. 해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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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근데 이제 시제를 중요해요. 시제. 과거. 해펀드 해야 되죠. 그럼 해펀드. 네. 해펀드 하면 뒤는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영어가 영어로 할때 영어로 주어 동사만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중얼중얼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주어 동사를 안 잡고 엉뚱한 걸 공부한 거죠. 자, what happened to the Zacharias? 이렇게 나오네요. 자카라이아스. 원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문답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우리가 심층 취재를 해야죠. 우리가 정철 선생이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 영어를 다뤘어요. 근데 노력한 건 비에 가르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그렇죠. 영어에서 네. 한글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로. 한국 원래 영어에서 한글이 맞아요. 저는 이 절대 영어를 B 플랜 중에 베스트 오브 더 B 플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A 플랜이 아니야. B 플랜 중엔 최고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A 플랜으로 해야 되잖아요. A 플랜이 뭘까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공부를 맞아요. 해야 원래는 돼. 영어로 해야 돼. 원래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성문 종합영어 맞아. 그게. 근데 그러려면 그거를 흡수하려면 4살 미만의 외국으로 가버려야 돼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한국인한테는 그건 독이었던 거죠. 한국인은 한국인 언어에서 영어로 어떻게 하지?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 선생님도 성경 영어를 한다고 했는데 왜 허망했냐면 영어 성경을 먼저 보면 안 돼요. 국문 성경을 먼저 보고 토막토막 영문 성경으로 달려갔어야 돼요. 자, 그걸 합는 겁니다. 그가 나와서만 해결하면 돼. 그가 나왔을 때겠죠. 그가 나왔을 때 뭐죠? When he came out. When he came out.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같이 when he came out. When he When he came came out. out. 그다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국문 성경을 영문 성경으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제가 번역하면 또 법에 걸려요. 그게 아니고 국문 성경 토막, 영문 성경 토막, 토막토막 대입한 거야.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국문 성경과 영문 성경이 100%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뜻은 다 통화 똑같이 일치하지만 표현 방법이 한글과 영어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95% 정도. 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다른 거 제끼고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만 해결해보자고. 요것만 해보자고요.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He could not speak to them. 나오잖아. 이 밑에 보면 he could He not could not speak to them. speak to them. 이게 뭐래? 이렇게 토막토막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도 그냥 돼. 자, 그가 나와서 시작. When he When he came came out, out.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he could not He could speak to them. not He could not speak to them. 한글에서 영어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한글만 보면 영어가 훅 들어온다니까요. 자,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밑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They realized he ha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그렇지. They realized. 백성들이 알았더라. 항상 영어는 동사를 먼저 찍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는 우리말이야. 그럼 영어로 할 때는 백성들이 알았더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They realized. 뭘 알았어요? He had seen a person in the temple. 자,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대 영어 문법만 알면 문법은 100% 정확합니다. 여기서 생략된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They realized. 대시 생략돼 있는 거죠. 일반적인 명사절일 때는 대시 생략된 거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법 문제. 자, where he had seen 과거 완료를 썼나요? 말 못하는 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맞는데 아시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요. 뭐 기준이 하나 정해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과거 말을 못한 건 과거고요. 그다음에 환상을 본건 과거 이전이었기 그렇게 말고 여기 단어 갖고 따져봐요. 뭐 영어 리얼라이즈 가지고 따져봐요. 그렇죠. 리얼라이즈가 그렇죠. 과거고 리얼라이즈가 과거니까. 과거기 때문에 예. 그 이전의 과거. 더 과거라서 다두분다 아시는 거야. 내가 리얼라이즈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성된 거는 과거 완료. 자, 제가 볼때 성경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법이 40%가 관계대 명사, 40%가 이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그러니까 두 패턴만 알면 문법 별로 없어요, 이 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They realized he had They seen a vision in the temple. 자, 지어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시작. They realized he had realize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They realized he had seen a version in the temple. 자, 그다음 문장. Vision. 딱 vision. 딱 vision. Vision. 헤드씬은 과거 이전에 완료된 과거 완료.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요거를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For For he kept making he kept signs making signs to them. for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He kept making making signs signs to them. He kept 좀 making 어려운 signs 건 그대로 통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for keep ing는 뭐죠? 계속해서. keep ing는 계속 뭔가를 유지하다죠. 그죠? 네. 그래서 kept 과거니까 making sign 뭔가 그들에게 표시했단 말이죠. 왜 표시했을까요? 말을 말을 못 못하니까.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손짓 발짓을 계속 표시를 네. 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문으로 이해가 되면 영문도 쉽게 돼요. For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됐죠? 그다음에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요건 어떻게 쓸까요? Remained unable to speak. remained unable to Unable to speak.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받아들이면 되죠. 자 문답 완성된 문답을 영문으로 들어봅니다. When he unable to speak. A vision in the temple, for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but remained unable to speak. 자, 이제 이게 녹화되니까요. 녹화 영상을 가지고 또요 PPT를 다 올려드릴 거니까 PPT 보면서 이거를 여기서 성경 절대어 저랑 같이 한 모든 문장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나오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시면 이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공부하는 걸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어우 영어 좋았는데 성경 절대어 좋았는데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내 걸로 안 만드는 모든 학습은 안 하는 거하고 별 차이 없는 겁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래요 자그 다음날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누가복음 1장. 자, 이거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음미를 해보자고요. 직무리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하고서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영문 성경에는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completed, he returned home. After this, his wife Elizabeth became pregnant and for 5 months remained in seclusion. 자, 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집에 온후 엘리자벳은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나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성경 절경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 만든 걸 너무 신기해하세요. 질문 만든 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제 실력 아닙니다, 진짜로. 예?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제가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 집에 온후 엘리자벳은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나요? 이것만 해결해 보자고요. 자, 집에 온 후는 먼저 해결해야죠. 시작. After After he coming home, came, after he came home이 he came 되겠죠. out. She came out. 자, She came out. 오케이, 오케이. She. 엘리자 아니야, 그가. 사가랴니까. 사가랴. 사가랴 올라오니까. He came. He came home. 자, He came home. 엘리자벳은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나요? 자, He came home. 비일진현수의 중에 뭘까요? 나도 저도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아이를 갖고 일반 동사 네. 의조주 동사에 예. 있으면 해볼까요? 애조주 동사. Have. Bear. 베어 엘리스, did Elizabeth Elizabeth bear a bear baby? baby 이거 베이비도 되고 베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Bear. Elizabeth Did really Elizabeth really have a child? have a No. child. 시작. Did Elizabeth really have a child? Really have a child. 한번 더 시작. Did Elizabeth really have a child? After he came home. Did Elizabeth Did really have a child? Elizabeth really have a child after he came home? 자, Did됐어요. Elizabeth really have a child? 네. Did 그러면 이제 Elizabeth? 성경 본문을 도전합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자, 요거는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His completed, his time time of service was completed. was completed.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직무의 날, And service의 his time of time of service service His time of service was was completed. completed. And his time of service was completed. 영어가 우리말보다 현재 완료와 수동태를 되게 많이 씁니다. 직무의 Will 날 입장에서는 완료가 다된 거잖아요. was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예요. Was completed. completed. 집으로 돌아가니라. He returned home. He returned returned home. He returned home. 항상 전체는 다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re he 성경적 he returned returned home. home.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returned home. After this after this. After this,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하고 his wife Elizabeth became pregnant. His wife Elizabeth became became pregnant. 다 같이 pre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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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왜 김원곤 권사님 이거 친절하게 사전을 다 찾아놨을까요? 아니 엄청 좋습니다. 프레임을 왜 찾아놨을까요? 여러분들이 찾게 해지. 왜 찾아놨을까요? 여러분들이 찾게 하면은 하다가 포기할 게 뻔하니까. 그죠? 이게 다 찾아난 거예요. 이게 다 잔머리의 결과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어가 힘들면 안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자,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걸 그대로 통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자, 다 For 같이 five, 시클루전. seclusion, 시클루전. 시클루전. 이게 seclusion, 왜 있었냐면 for 5 months for 5 months remain in seclusion.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숨어 있으며 그러면 hid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영문성경에서는 허젓한 상태로 있었으며 이 상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00% 정확한 변역이 아니라 국문은 국문의 흐름대로
영문은 영문의 흐름대로 갔다는 걸 말합니다. For 5 months remained in conclusion. conclusion이 뭐라고요? seclusion. 허접함.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지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녹화 가지고 1-8만 가지고 계속 듣고 PPT를 드릴 거니까 백하면서 하나씩 갖고 놓으시라고요. 이해되셨죠? 갖고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즐겁게 하셔야 돼, 즐겁게. After he came. 시작. Did Elizabeth really have a child after he came home?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Did Elizabeth really have a child after he came home? 자, 성경을 듣고 나서 또 읽습니다.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completed, he returned home. After this, his wife Elizabeth became pregnant and for 5 months remained in seclusion. 시작.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completed, he returned home. After this, his wife Elizabeth became pregnant and for 5 months remained in seclusion. 5 months remained in seclusion. 자, 녹화 영상 가지고 계속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이 뭐다? 소리 내고. 큰 소리로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낭독하다 보면 문법도 좌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엘리자벳이 시작. 엘리자벳이 이스라엘 지안에 쳐서 아들을 낳으니 아버지께 보고 싶다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려 하는가 보니 그가 석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제 자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름이 정해지는 게 나오죠. 자, 한번 듣겠습니다. When it was time for Elizabeth to have her baby, she gave birth to a son. Then they made signs to his father to find out what he would like to name the child. He asked for a writing tablet, and to everyone's astonishment, he wrote, "His name is John." 자, 이 질문이 나오도록 질문을 저는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자 사가랴는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나요?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만든 거죠. 자, 이걸 한번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자. 이걸 먼저 해결해. 문장이 둘이죠.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And who wrote after? Elizabeth gave birth to a baby. 사가랴는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나요? 비일진연수의 중에 뭘까요? 동사. 비동사, 일반동사, 뭐 비일진연수의. 동사. 의동나, 의동나. 무엇으로? 의동나. 사가랴는 주어가 있는. 사가랴. 아, 사가랴. 네. 일반 동사. 아, 일반 동사겠죠. 뭐. 네, 동사. 네. Give a name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의조 주동사로 하면 의조 주동사. What did 사가랴? What did 사가랴 give a baby? 하면 되겠죠. What did 사가랴 name the baby? What did 사가랴 name the baby? What did 사가랴 name the baby? 시작. What did Zechariah name when Elizabeth gave birth to a baby? What did Zechariah name? 한 번 더. 시작. When Elizabeth gave birth to a baby, what did Zechariah name the baby? 자, 이제 그 저 어려운 우리 국문 긴 문장을 우리가 영어로 해보자고요. 아무리 길어봐야 토막토막의 연장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아무리 긴 문장도 토막토막의 연장입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자, 엘리자벳이 하신할 기한이 차서 이걸 그냥 통으로 한번 볼까요? When it was time. It was time for Elizabeth to have a baby.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엘리자벳
앞에 for가 나왔어. 왜 나왔을까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is야, it. is이 주어인데, to have 아기를 낳는 건 누가 낳아? 엘리자벳이 낳죠. 네. 이렇게 부정사의 주어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앞에다 for를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en it When was time for Elizabeth to have our Elizabeth to have a 네. 아들을 낳으니 Give birth to a Give son. birth Give birth to a to son. a son. Give birth to a Give son. birth to a son. Give birth to a son. Give birth Give to a birth son. to a Birth son. to a son. 기브 버스 투어선 그의 아버지께 아버지께 멋지 못하여 타요 Then then they made the signs to signs his to father his then they father. made the signs to his father To his father. 토박토박 느껴보는 then they겁니다. made the signs to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리라 his하는가 father. 물었더니 find out what he I would like What he to would name like the to name child. his Hang father. on. That is not the name of the child.자, 여기서 희는 누굴까요? 사그라, 제크라이어. 제콜라이어겠죠.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to find, find 알아내렸더니 이 them. 말이죠.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간접 의문.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왜 서판을 달라 했죠? 말을 말 못하니까. 못 하니까. He He asked asked for a them writing writing tablet. 태블릿. 태블릿. Writing 태블릿.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It was His name Lord. is John. 다 놀랍게 여기더라. To everyone's astonishment. Astonishment, 놀람. Astonishment. Astonishment. 이 성경절 때문에 토막토막을 한번 음미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토막토막을 국문으로도 영문으로도 음미하는 것 자체가 음입니다. When 시작. Elizabeth gave When birth to Elizabeth a baby, what gave did birth to a Zechariah name the baby? baby. 자, 읽으실 때 남의 목소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원스럽게 읽으시면 됩니다. Astonishment, he wrote, His name is John. 자, 읽긴 읽는데 천천히 읽어보세요. 구간구간을 음미하면서 좀 읽으세요. 시작. When it was When time it for was Elizabeth to time have a baby, she gave birth to a son. Then they made the signs to his father to find out what he would like to name the child. He asked for a writing tablet. To everyone's astonishment, he wrote, His name is John. His name is His name John. John. 자,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사가랴와 엘리자벳 신약성경이 88주제입니다. 그중에 첫 주제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자, 두 번째 신약성경하고 구약성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한 장이 끝나면 아, 이게 바로 끝나는구나. 아니다. 이왕 끝났으니까 다시 재밌게 신약 성경으로 갔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갔다가. 자,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창조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 하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화식 시작. 화면이 안 나. 아, 오케이. I'm sorry. I'm sorry. 우리 표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화식 시작. 대학식 성경 절대 영어. 대학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대학식 성경 절대 영어.
자, 구약 성경 두 번째 주는 남자와 여자 창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책 모양이고요. 자, 항상 뜬금없이 문답식은 좋아. 주제별 문답식은 좋은데 배경 지식도 없이 느닷없이 대화가 되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각 장마다 한 페이지씩 넣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 지식만 갖고도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이 배경 지식은 제가 김양수 영어에서 신학을 전공한 하지 않은 제가 하면 또 걸려요. 그래서 연세대 신학부 나오신 저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요거를 딱 왁구를 잡아줬습니다. 한 줄씩 큰 소리를 읽습니다. 태초의 인간, 최초의 거주지, 최초의 최초의 명령, 최초의 결혼, 최초의 안식일 등 인간 역사의 근원을 밝히는 네 목표를 담고 있다. 1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을 복주시고 안식하심으로써 창조사역을 최종 완성하셨습니다. 4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 되심을 재차 변명하고 또한 인간 창조의 배경과 그 특수성을 간략히 언급한다. 8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최초의 거주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인 최초의 혼인을 언급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청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사랑의 규례요, 기쁨의 터전임을 보여준다. 네, 이렇게 배경 해설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NIV 성경에는 자, 이 질문이 나올 수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제가 하나님은 왜 여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이 대답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신 거니까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는 비일진현수의 여섯 개 패턴 중에 뭐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말하다지요. 네. 하나님은 왜 여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정말요. 의지주동나 해볼까요? 시작. 정말. Why did why why God? God? Why did Why God say did God? God say Why did God will make that? woman? Why did God say Say. 네. to make To make a woman, woman. to make the woman. Why did Why the is Lord that? tell Why to make the make the woman? woman? Why did the Why did the Lord Lord tell tell to to make make the the woman? woman? Why did the Lord tell to make make the the woman? woman?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The Lord said. God said, the Lord God said,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자, 이게 이거 잠깐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쉬워. 이게 문법적으로 뭐죠? 가 주어죠. 가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도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 이 윗문장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제가 말해볼게요. 좋지 않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이거예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결론을 먼저 아 좋지 않다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그죠? 그건 나쁜 거야. 네가 거기에 가는 것은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언어는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it is not good 좋지 않아. 그다음에 for the man 사람이 사람이 to be alone 혼자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봐도 충분히 실력이 됐어요.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보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어더맨 음상의 음상의 주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I will I'll make helpers suitable Suitable for him. for Suitable for him. him.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Su suitable for him. For him. for I'll make a helper suitable. Suitable. 슈터블하고 슈터블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슈터블하고 슈터블하고. T를 좀 부드럽게 발음. 영국적 슈럽을 그러면 아, 영국식 발음. 터블 그러면 영국적 네, 슈럽을 그러면 미국식. 뭐 T에서 거의 차이 나더라고. 그 네, 세르브. 자, 시작. Why did the Lord tell to make the woman? Why did the Lord make the woman? The Lord God said, "It The is not good Lord God for said, the "It is man not good to be for the alone. man I'll make to a be alone. I will helper make a suitable helper for suitable him." for him. 자, 여기서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이거 현재고 미래가 나왔죠? 다음 주 인용 인용 직접 인용. 그렇죠. 인용글이니까 딱 네. 인용글에서는 이 상황이 현재죠. 현재. 미래는 미래고요. 시작.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The Lor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he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자, 이 질문을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비일진연수인 뭐다? 일반 동사. 일반 일반 동사. 동사. 시작. How did How did God God create the woman? How did the How did the Lord create the create woman? the woman?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죠. One 번 더. How did the How did Lord the Lord create the create the woman? woman?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요. 국문 성경과 영문 성경이 번역이 아니야. 번역은 번역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남자를 사람을 빈 잠에 빠져들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원인이 되다 만들 만들었고 이 말이죠. 네. Lord caused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Lor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예, taken out of the man. 제가 위치를 집어였어요. 네. 자,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절이 나온다 그러면 백발백중 뭐가 생략돼 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리브인데 어떤 리브예요? 남자로부터 남자로부터 취한 테크나 취한 갈빗대를 가지고 이 갈비. 말이죠. 네. 취하여 테이큰 오케이. 목적격관 여자를 만드시고 He made the woman. He made the woman. He made the woman 이 밑에 보면 he made the woman 여자를 from the rib. 만들어 갈빗대로 어떤 갈빗대야? 남자에게서 귀한 taken 갈빗대. out of the man. 문법을 알면 영어가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did the Lord create the woman? How did the How did the Lord Lord create the create the woman? woman? The Lord caused
fall into a deep sleep, and he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천천히. The Lor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he made the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Had taken out of the man.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께서 녹화를 듣든 히피트를 듣든 내일 정도면 다섯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영어로. 그래야 어. 맨 처음에 한번 듣죠. 또 쪼개서 듣죠. 쪼개서 또 분석하고 하죠. 또 한번 하죠. 내일 하죠. 그럼 네다섯 번을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반복이 바람처럼 흐지부지 안 되도록 여러분들 걸로 것만큼은 만드시기 바래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죠? 자, 유튜브 숏 영상을 창세기를 하니까 제가 1번서부터 지금 29번까지 URL을 쫙 드릴 테니까 순서적으로 또 보시라고요. 그러면 언어는 계속 여기저기서 자꾸 하면서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말을 배웠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아버지 아빠 엄마하고 애들하고 놀면서 막 시장에서 잔돌이 이러면서 언어가 되는 거지 한 곳에서 요거 했다 이거 갖고 절대 되는 게 아니죠. 자,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먼이란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고 일부러 한번 말해봤어요. 자, 이것은 비일진연수의 뭐다? 일반 동사. 제가 볼 땐 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수동태 같은데? 수동태. 만들어진 거니까요. 네, 수동태지.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오비, 의비 만들어진 의비 주도. 의비 주도다. 그러면 how was made. Was the woman made? Made. How was the name of the woman? 시작. How was the name? How was the name of the woman made? 자, 아담이 이르되. The man said,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Flesh가 살이죠. Flesh가 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She was taken out of man. She was taken out of man. 이것도 우리 국문하고 약간 다르죠? 네. 이것을 했는데 여기서는 for she. for는 여기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was taken 여자라 부리라. She shall be called woman. She shall be called woman. 그러니까 여기 WOMAN에서 MAN이 들어 있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죠? 그죠? woman을 말한 거예요. W 또 아니면 다른 이름이 될 텐데 맨을 여기다 놓은 거야. 맨에서 끝번엔 W라 이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자라 부르리라 이건 능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문에는 그녀는 여자가 부려질 것이리라 이 말이에요. She shall be called the woman. Shall be. 자, will과 shall의 차이점은 will은 주어 she will 컬하면은 그녀가 부르는 거야. 근데 쉘이시면 그녀 입장에서는 불리움을 당하는 거예요. 쉘은 수동의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I will give some money to you. 내가 너한테 돈을 좀 줄 거야. 네? 내가 줬죠. 그럼 I will이 맞아요. 그러면은 너는 돈을 갖게 될 거야. 이런 때. 그러면은 you shall이 좋아요, will이 좋아요.
그럴 때 쉘이란 말이야. You shall get some money. 너는 약간의 좀 돈을 얻게 될 거야. Shall은 주어에 의지하고 상관없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Shall be called 미래 수동. How is the name of woman made?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잘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의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죄송합니다. 한글을 읽어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대답의 성경 문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사람을 어디에 두셨나요? 라고 난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경 절대어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이해가 안 가. 예? 뜬금없이. 참 이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사람을 어디에 두셨나요? 두다는 플레이스겠죠. 플레이스. 자, 비일진연수의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시작. Where did God place the first man? Mankind. Where did God put the first man of mankind? Where did God put the first man of mankind? Put the first man of mankind.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시작.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자, 이거는 왜 had planted라고 과거 완료했었죠? 사람을 두기 이전에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네. 그렇죠. 이 전체가 네. 과거라는 걸 전제하고 그렇죠? 그 이 이 네. 상황 설명은 과거인데 이미 하나님이 그 이전 단계니까 헤드 플랜트를 쓴 거고요. 과거 이전 과거 완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There he put the man. He had born. He put the man there. There he put the man. The man had born. There he put the man. He had born. 우리 말에서는 there가 뒤에 나왔는데 여기는 앞에 나왔어요,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 지은 사람 거기 두시나 했는데 영화에서는 there 거기에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자. 여기서 생략된 걸 찾으신다면 그가 만든 남자를 거기 뒀다 이 말이죠. 여기도 과거 이전에 완료가 된 거. 과거 완료는 이해가 되시죠? 자, 질문부터 봅니다. Where did God put the first man of mankind?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 두 번째 주제 남자와 여자 창조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약성경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거 왜 이래? 자, 신약성경 두 번째 마리아의 성령 잉태입니다. 자, 성령 잉태 이거 디자인도 다 제가 했습니다. 다 디자인도 애 많이 먹었어요. 좀 보면 이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이게 참 에이, 돈이 없으니까 사람 쓸 수도 없고. 자, 배경을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습니다. 자, 주제는 마리아의 성령 잉태죠.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성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찾아오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즉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 은혜의 결과이다. 마리아는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비천한 인간인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비록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자신이 주의 여종임을 알았다. 네. 자, 첫 번째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영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sixth month,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자, 이 성경 구절의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 밑에 내용이 여러 가지 성향을 말해준 거죠. 자, 이것을 질문으로 만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Mary, the mother of Jesus. 자, 비진연수의 뭘로 할까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어떤 사람의 어떤은 무조건 형용사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What kind of woman was Mary? 자, 질문만 완성해 볼게요. Woman was Mary. What kind of woman was Mary? Mary, the mother of Jesus.
길지만 성경이니까 토막토막으로 한번 섭렵을 해 What kind of woman was Mary, the mother of Jesus? What kind of woman was Mary, the mother of Jesus? 여섯째 달에 In the sixth month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뭐 영어로 바로 말 안 하더라도 이 성경을 통으로 보면 너무 기니까 부분 부분을 받아들이자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것만 해결해 보자고요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Nazareth. 자 국문과 영문이 완전히 다르죠. 내용은 다를 같을지라도 천사 가브리엘이 주인데 영문에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요. God sent. 받아들이면 돼. God sent.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the Nazareth. 어떤 면에서는 영문이 더 쉽죠. 그죠? 보내심을 받아 얼마나 어려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 그죠? 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한테 하는 말이죠. A town in Galilee. A town in Galilee. 그러니까 여기서 영문 국문에는 가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렇게 구체적인데 영문에는 이렇게 town in Galilee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to a man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Descendant of David.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문법을 알면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될까요? Which name? Who name? Who is name? name. 관계대 means. Oh, 이렇게 명사 뒤에 ed나 ing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그때 뭐가 생략돼 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주동. 비동사가. 비동사. 네. Who is? 조셉이나 이름 불리워진 네임 이러니까 Who was name? Who is name?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같이 잘하셨어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Name is Joseph. So,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여기서도요. Who was 생략돼 있는. Who was pledged? 약혼되어진 처녀와 처녀에게 이르니 virgin pledge 약속하다 to be married 수동 부정 부정사가 수동일 땐 to be married to be PP로 나가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The virgin's name was Mary.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그녀를 받은 자여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Greetings. 은혜를 받은 자여를 you 그런데 누구야? Who are highly 이렇게 표현됐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Favored. 이것도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favor.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The Lord is with you. What kind of woman was Mary, the mother of Jesus? 시작. What kind of woman was Mary, the mother of Jesus? In the sixth month,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In sixth the sixth month, month, God God sent the sent angel angel Gabriel to Gabriel Nazareth, Nazareth, a town in Galilee,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네, 자 이제 훨씬 이게 통으로 들렸던 게 이제 쉽게 이제 가까워지죠. 자 시작. 그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자, 이 성경 문구를 보고 제가 질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리아의 임신과 태어날 아들에 대하여 천사는 뭐라고 말했나요? 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임신과 태어날 아들에 대하여 about Mary's pregnancy and the son to be born. 자, pregnancy 임신. 천사는 뭐라고 말했나요? 자, 뭐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시작. What did the angel say about Mary's pregnancy and the son to be born? 시작. What did the angel say about Mary's pregnancy and the son to be born? 자, 이 긴 문장을 마지막으로 네가 잉태하여 You will be with child. With 나온 거 보니까 여긴 없어도 직접 인용 같게 느껴지죠, 네. 그죠? 네. You will be with child. You will be with 아들을 child. 낳으리니. Give birth to a son. 그 이름을 예수라.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부정사가 올 때는 운명이나 운명이나 명령 등이 있어요. 그냥 명령한 거죠. 아니면 운명일 수도 있고요. 네.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그가 큰 자가 되고 He will be great.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Called most high.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Throne 왕이죠. Throne.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Reign over. Reign.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His kingdom, His kingdom will never end. What did the angel say about Mary's pregnancy and the son to be born? What did the angel say about Mary's pregnancy and the son to be born? And the son to be born.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시작.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nd are you are to to give give him him the the name name Jesus. Jesus. He He will will be be great great and and will be will be called called the the Son of Son the of the Most Most High. High. The The Lord God Lord will God give give him the him the throne throne of of his his father father David, David. and he And will reign over will the build house the of house of Jacob Jacob forever. forever. His His kingdom will kingdom never will end. never end. 제가 이거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요 많은 것들, 요 간격 맞추기. 아, 힘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좀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틈이 안 벌어지고 이게 얼마나 미세한지 아, 네. 아주 속썩였어요. 아주 그냥 이것도 세 번이나 엎은 거야. 아이고. 처음에는 이 육성이 이렇게 음원이 아니고 제 목소리로 했으려니 그게 됐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글 번역이란 걸다 해놓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구글 번역에서 음원을 따서 PPT에 이 담는 것도 꽤 기술이었죠. 그것도 제가 알리 없는데 그것만 딱 알려준 장로님이 한분딱 이것만 알려주고 가셨어. 뭐든지 그런 식이에요. 딱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 딱 넣어서 촬영할 때도 그뭐 OBS 스튜디오라든지 몰라. 근데 어떤 분이 딱 그것만 가르쳐주고 똑딱 하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진짜.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시작. 마리아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에게 나는 말하되 남자를 나는 알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못하니 어찌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일이 있다.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자, 이거는 이제 쉽죠? 말하다. Speak, 일반 동사, say. 그죠? 네, 일반 동사. The what did Mary What did Mary say Mary to the say to the angel? angel? Say to the What did angel. Mary say to the angel? Angel.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Mary asked the Mary angel. asked the Mary asked angel. the angel.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Since I am a virgin. Since Since I am a I'm a virgin, virgin. 자, since I 자, am a virgin. 이거 보세요. 국문성경 개역개정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로만 나와. 나는 처녀인데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야. 네. 영문성경은 I'm a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국문성경과 영문성경이 100% 합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녀가 알지 나는 처녀야 이 말을 국문성에는 나는 처녀란 말을 안 쓰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How will this be? How will this This be? b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있을 건가? How will this be? 이 말이에요. 자, 문답을 다시 영문으로 What did Mary say to the angel? 시작. What did What did Mary Mary say say to the to the angel? angel?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How will this How be? will this Mary be? asked the Mary asked the angel, angel, since since I'm a I'm a virgin. virgin.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였는데 성령이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임하시고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이의 이의 능력이 능력이 너를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이름으로 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일컬어지리라.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자,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했나요? 하면 되겠죠? 비일지년수위 일반 동사. 일반 일반 동사. 동사 What What did the angel angel say s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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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 Mary? What What did the angel answer to Mary? 대답했나요? What did the angel answer to Mary? What did the angel answer to Mary? Answer to Mary. 자, 토막토막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The angel The angel answered. answered.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Will come upon you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Overshadow you. 받아들이면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멋있어요. 시작.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Overshadow you. 흐리게 하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너무 어려워 우리 말이. So the Holy One to be born. The Holy. The Holy One to be born. To be born. 예, to be 나실 바 이게 미래 수동인. 수동 형용사적 부정사 수동 형용사적 부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Will be called. What did the angel answer to Mary? What did the angel answer to Mary?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Okay. 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said to be barren is in her sixth month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자,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뭐라고 말했나요? 자, 일반 동사죠. 시작. What did the angel say to Mary again? 한 번 더 시작. What did the angel say to Mary again? 네 친족 엘리자벳도. 이분 엘리자벳, your relative.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자,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리라를 그대로 하면은 임신했단 말이 나는데 여기선 비건트를 썼어요.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건 여기서 해부는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건트는 미래 예정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늙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인데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속뜻은 같고.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and she was said to be barren 임신하지 못한 또는 사막 이런 뜻이죠 불임이 she was said to be barren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is her six months. 여기서 이는 여섯 달이 지난 거에 여섯 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지난 거. 이는 지난 겁니다. 여섯 달 아니라면 within을 써야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이라. Or nothing is possible with God. 자, 읽어봅니다. What did the angel say to Mary again? 시작. What did the angel say to Mary again?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said to be barren is in her sixth month. For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천천히요. 시작. Even if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as said to be barren in her sixth month,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자,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두 번째 주제,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마침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9시 15분. 네, 9시 15분인데 힘이 들어. 이 정도만 재미있는데요. 네.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한 분씩. 자, 우리 권영원 목사님 오늘 수업. 예. 재미있으라 그럽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첫 참석하신 우리 김홍건 권사님. 아, 예. 저는 지금 와 이거 되게 잘 만드셨다 이게 싶고요. 아, 내가 너무 늦게 참석했구나 싶은데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지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엘리사벳이 엘리자베스인지 처음 알았고 그래서 영국 국왕 여왕 국왕 이름들을 엘리자베스 이렇게 한 게 엘리사벳을 그만큼 되게 높은 귀한 분으로 쳐주는구나 싶었고 또한 메리가 마리아인 것도 처음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김원건 권사님을 소개하면 한 3, 4년 전에 저를 처음 알아가지고 무지하게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네, 말도 못하게 네, 저한테 발통도 달아다주고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도 우리 김원건 권사님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마련해 주시고 너무 아주 눈물겹도록 눈물겹도록 아주 고마운 권사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정희 간사님, 선교사님 음서가 해주시고. 네, 예, 성경, 뭐 복습도 되고 그 6PA도 이래 가끔씩 건드려 주시고 하니까 복습도 다시 되고 또 성경 영어 성경이 워낙 긴 문장인데. 그거를 달락달락 잘라서 다시 하게 되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예, 좋은 시간이었고 계속 예, 잘 배워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아쉬워. 난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그냥 묻어가면 되거든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자, 우리 인식경 사모님 음소가 해제해 주시고 안 들려. 음서고. 묻어가겠습니다. 네. 영문으로 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도 영문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네. 꼭 복습을 해야 돼요. 꼭 일주일 동안 이걸 즐기시면 돼. 그죠? 한번 하고 그냥 끝난다. 이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영화배 권남숙 화가님,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 남편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예술가처럼, 예술가 남편님처럼 생기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항상 옆에 계신 분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모범생이신 박혜영 권사님. 네? 네. 사이클 선수이십니다. 아니에요. 사이클 아주 열심히 좋아하시고. 취미로 하지 선수는 아니에요. 취미가 곧 선수죠, 뭐. 네. 복습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혜정 권사님, 자 녹화한 거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PPT 올려드릴 테니까 PPT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PPT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컴으로도 할 수 있고 넣다 뺐다 하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구선이 목사님 안 하셨네요. 구선이 목사님 안 하셨네. 맞다. 네, 권영원 목사님도 안 하셨습니다. 누구? 권영원 목사님. 권영원 목사님 제일 하셨나요? 먼저 하셨어요. 아, 아, 예, 그러셨. 했습니다. 아, 근데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10시까지인데, 네. 정말? 다음부터는 좀, 네, 좀, 그래요? 네, 재밌고, 네,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좀 시작했는데 금방 마치는 것 아, 앞으로 같아가지고. 항상요. 네. 구약 하나 신약 어떤 건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길게 네. 될 수도 있고. 근데 네. 제가 영상은 안 틀고 할래니까 목이 아파. 예? 네? 그래서 아,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항상 기준으로 하자고요. 아무튼 짧다는 걸 느낀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재밌고요. 네, 어쨌든 그 6XP 배웠던 것들을 또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또 복습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PPT 만드신 거볼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걸 만드시는데 PPT 만들어 본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뭐 그냥 심플해 보이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참 많이 힘들고 혼자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볼 때마다 놀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거 마리아와 성령 잉태가 한 PPT 한 작품이라면 네. 이런 작품을 한 이런 작품을 천개 정도 만든 거야. 왜냐? 한국어까지 있죠. 또 절대 영어 다 있죠. 그리고 몇번 엎어서 쓰니까 이거를 3년 안에 절대 영어 성경 절대 영어 절대 한국어를 다 했다는 게 저도 믿겨지지가 않아. 지난 세월에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자, 김혜정 권사님. 네. 왜 정체를 안 밝히고 이렇게 불순하게. 김원권 권사님도 계신데. 아이고, 김은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말, 우리, 저기, 절대 영어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경 절대 영어, 우리, 저, 가족님은 정말 행운하세요. 아니, 비록 우리, 저기, 김양수 원장님이 이렇게 만드셨지만, 이 힘들게 만들어서도 이게 모르고, 이렇게 공부를 못,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알아주시고 공부하시고 아유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알아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뜻이죠. 네, 아무리 좋은 뭐래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땅 속에 묻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땅 속에 묻힌 돌이란 얘기예요. 다만 근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야. 근데 이거는 누군가 거 알아주거나 누가 꺼내서 이건 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원석이 어떻게? 세공사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세공사가 이걸 빛을 발해.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말을 김혜정 권사가 한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긴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네, 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